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지금은 12월 2일, 이제 금요일이 됐고요. 새벽 12시 30분입니다. 말레이시아 시간으로는 1시 30분이네요. 지금 이제 떠나기 전에 말레이시아 관련돼서 찍을 만한 유튜브 영상을 좀한 번에 이 자리에서 그냥 훅 찍었어요. 사실 유튜브라는 게 되게 좋은 플랫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플랫폼인 것 같아요. 카메라를 켜놓고 혼자 뭔가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잘 입에 떨어지지도 않고 또 특히나 막그풀 메이크업을 또막 해야 될 것만 같고 이제 좀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좀잘못 찍었는데 그런 메이크업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편한 분위기에서 찍으니까 훨씬 좀잘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들을 하나씩 편집을 해서 올릴 거고요. 이번 말레이시아 출장은 제가 이제 원래는 3주를 계획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1주는 조카들과 같이 있고 나머지 2주는 혼자 있으면서 좀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일주일을 그냥 앞당겨서 이제 한국에 내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의 마지막 일정은 내일 아침 비행기로 조호바루를 넘어가서 우리 한달 살기 이제 겨울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 학원 투어를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시설, 그다음에 숙소, 그다음에 이제 학예 때 2023년 여름에 우리 또한달 살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아이들만 가는 방학 캠프를 이제 또 운영을 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숙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찍어볼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내일 당일치기로 조호바루를 갔다가 밤 비행기로 이제 한국을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참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혼자 있는 거를 좀잘 못 견디는 편인데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그런 혼자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처음에는 힘들고 좀 이제 현타라고 하죠.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러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숙소에 있어도 마음이 이제 좀 허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 떠날 때는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또 오면은 그때는 좀더 오래 있자 라는 마음으로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래서 물론 그 Always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옆에 틀어놓기는 하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영장에 앉아서 책을 읽어본다던가 아니면은 쇼핑몰에 가서 혼밥을 하고 장을 보고 이제 그런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 좀 즐겨보게 되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커피숍에도 가고 이제 뭐바 같은 데도 가서도 이제 한번 맥주도 마셔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친구들, 이제 로컬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말레이시아와 연관돼서 한 7, 8년 정도를 지내보다 보니까 올 때마다 만나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자주 연락하고 어떤 좀 그런 그 퍼스널한 이야기들,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나 친구들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공유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은 또 되게 여기 있는 삶이 또 가끔 재밌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들 본인의 삶이 있고 또 결혼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2주, 3주 동안 매번 만날 순 없고 뭐 한두 번? 많으면 두 번이고 보통 한 번씩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순간에는 좀 아쉽지만 만나고 나면 이제 또 너무 그립고 너무 좋고 뭐할 말도 되게 많고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다르지만 저랑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가치관이 되게 비슷한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서 되게 힐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뭐 특히 뭐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제 또 같이 공감도 하기도 하고 종교가 비슷한 친구들, 로컬 친구들도 또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 관련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뜻하지 않게 또 마음에 또 평안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즈니스 트립에서는 못 만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다음 출장을 또 기대해 본다면 제가 사실 이번에 올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미팅을 하나도 안 잡고 왔거든요. 일부러.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제 그 파워 계획형에게는 무계획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2주 또는 3주를 잡고 온다면 준비를 하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출장 기간 동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저의 그런 심심함을 되게 많이 달랠 수 있었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은 많이 안 써주셨지만 카톡도 보내주시고 뭐 인스타로 DM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이제 또 유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정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박쌤도 계시고 이쌤도 계시고 또 외국인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는 정쌤 영어 유학원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마음으로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국가 이제 뭐 호주라던가 미국 네 이제 그런 어학연수 영어를 배우러 갈수 있는 어학연수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한달 살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말레이시아 이외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쌤TV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